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패밀리 여러분, 되게즈컴입니다. 자, 오늘 시스템 한 대 테스트하고 있는데 과연 어떤 증상으로 무슨 문제가 있길래 입고가 됐는지 간략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제가 테스트는 했고요. 이런 증상에는 이렇더라라는 걸 간단하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3D마크 파이어 스트라이크 테스트해보고 있는데 잘 작동을 하죠. 현재 이 시스템은 저희 테스트용 SSD 지금 연결을 해서 플레이를 해보고 있고, 윈도우 구동이 안 되는 제품이에요. CPU는 인텔 8700K CPU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고객분께서 자가 정비를 하신다고 CPU 문제인 것 같아서 중고 CPU를 하나 동일한 모델로 구입을 해서 교체를 했는데 증상이 똑같더라, 그래서 입고를 하신 거예요. 지금 잘 돌아가고 있죠? 파이어 스트라이크 끝나면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텔 i7 8700K 메모리 16기가 2개, 32기가 저희 SSD 장착되어 있는데, 다시 고객분 SSD 장착을 해서 윈도우 구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분 SSD는 이름 모를 SSD라고 하더라고요. 뭐 중국산이라고. 전 처음에 녹색이길래 WD 웨스턴 디지털 그린 모델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린이 아니고 약간 따라 만든 것 같아요, 비슷하게. 자, 고객분 시스템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가 중요해요. 어떠한 증상으로 입고되는지 이제부터가 제일 중요합니다. 윈도우 구동이 되고 있죠? 지금 보시면 블루 스크린이 뜨죠? 윈도우 구동하다가 부팅 중에 블루 스크린이 뜨기도 하고, 설사 부팅이 돼도 얼마 사용 못하고 별다른 작업 안 해도 사용하다가 블루 스크린. 중지 코드 이름 보면 크리티컬 프로세스 다이라고 적혀 있어서, 아, 프로세서 다이? 그럼 CPU가 불량인가? 이렇게 의심하기가 쉽거든요. 이 고객분도 이 중지 코드를 보고, 아, CPU가 문제인가 보다 해서 8700K 동일한 CPU 중고로 하나 더 구입을 해서 바꾼 거예요. 근데 딱 바꿨더니 증상이 똑같은 거죠. 아, 아니구나. 제가 AS를 해보고 여러 PC들을 만져보고 했을 때 대표적으로 세 가지의 문제로 저 메시지가 뜨더라고요. 첫 번째, CPU 문제. 당연히 CPU 문제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저장 장치 SSD가 되겠죠. 세 번째, 윈도우 문제, 윈도우 환경. 크리티컬 프로세스 다이 블루 스크린으로 인해서 제가 불량 보면 CPU 불량도 당연히 있었고요. SSD 불량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고 윈도우 불량이 많았어요. 윈도우 불량이라고 하면 윈도우 환경 내에 뭔가 트러블 또는 장치 충돌,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발생되는. 이 제품도 SSD가 뭐 중국산이라 해도 SSD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었고요. 당연히 CPU는 교체했으니까 CPU도 문제가 아니고 윈도우 문제입니다. 윈도우 문제.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프로세서 다이라고 블루 스크린 뜬다고 해서 CPU 문제다 라고 단정 짓지 말고, AS의 가장 우선 순위는 포맷이거든요. 윈도우부터 포맷을 하고, 그리고 나서 증상이 어떤지 보면서 부품들을 교체하고 하는 게 자가 정비할 때 가장 우선 순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 고객분께서 중고로 구매하셨던 CPU는 아까 다시 가져가셨고요. 다시 환불하고 차라리 SSD를 좀 좋은 걸로 바꾸든지 하겠다고 가져가셨어요. 그래서 이 PC는 고객분이 만약에 SSD를 사오신다면 그 SSD를 달고 장착을 하고 윈도우 재설치, 또는 이 해당 SSD에 포맷하고 윈도우 재설치 작업을 하고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꽤 많이 봤거든요. 크리티컬 프로세스 다이라고 해서, 아, 이거 CPU야 100% 단정할 수는 없다, 생각보다 윈도우 문제로도 많이 뜬다, 최근에도 3, 4건은 다 포맷을 하고 출고가 된 적 있어요. 이 메시지가 떠서. AS의 가장 기본은 윈도우 재설치. 꼭 이 점 염두하시고 생각하시고 자가 정비할 때 부품부터 바꾸지 말고 윈도우부터 다시 설치해라.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영상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안녕.